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는 뭘까요? 피카츄와 아구모니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 소개할 이 악기가 아주 어려운 악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바로 호른인데요. 호른은 여러모로 까다로운 악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호른에는 음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3개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음들을 내는 걸까요? 호른이 관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 외에 별도의 조작 없이 낼 수 있는 음들은 자연 배음의 일부뿐입니다. 배음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음들이 바로 배음들입니다. 가장 아래의 기음의 주파수를 자연수의 비율로 곱한 음들인데요. 호른은 호흡을 통해 이 배음들 중 하나를 연주한 뒤 키를 눌러 음을 낮추는 방식으로 음 높이를 조절합니다. 가운데 키를 누르면 반음, 가장 위 키를 누르면 온음, 가장 아래 키를 누르면 반음 3개만큼의 음 높이가 내려가며 이 키들을 조합해 여러 높이의 음들을 소리낼 수 있는 것이죠. 즉, 호른에서 정확한 음을 연주하는 것은 특정 배음을 낼 수 있는 정확한 호흡과 정확한 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세한 음 높이를 조절해줄 입술의 진동 세 박자가 딱딱딱 맞아야 가능합니다. 기타나 피아노가 디지털 정수기로 물을 채우는 느낌이라면 호른은 3리터와 5리터짜리 물통으로 4리터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또 호른은 악보 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입조악기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현대의 호른은 키를 조작해 관의 길이를 늘려 음 높이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호른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고 호른이 연주할 수 있는 음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른은 크룩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크룩은 관의 길이를 늘려 호른이 낼 수 있는 배음들을 바꿔주는 장착 아이템으로 그 길이에 따라 모든 음을 일정 높이만큼 내려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도를 연주하면 라가 소리 나거나 파가 소리 나는 식으로 악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연주할 수 있는 음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닌 악기 전체의 높이를 바꿨을 뿐이기 때문에 크룩을 낀다고 해서 복잡한 멜로디를 연주하진 못했습니다. 음에 맞는 크룩을 빨리빨리 바꾸면 안 되나 생각도 드시겠지만 크룩은 탈부착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호른이 낼 수 있는 음은 여전히 한정적이었죠. 아무튼 이처럼 호른은 기보된 음과 실제 음 높이에 차이가 있는 악기였고 우리는 이러한 악기를 입조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특정 크룩을 악보에 지시하였고 당시의 호른 주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G크룩, D크룩 등을 장착해 음악을 연주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밸브가 장착된 호른이 개발되고 크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현대의 호른 주자들은 도를 불면 파가 소리 나는 F조 호른과 도를 불면 C플랫이 소리나는 B플랫 호른이 합쳐진 더블 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더블 혼은 일반적으로 F호른이지만 높은 음을 연주할 때는 고음에 특화된 B플랫 호른으로 관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 호른으로 더블이라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호른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머리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럼 어디부터가 고음이지? F호른과 B플랫 호른은 상당 부분 겹치는 음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음역에서 더블 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두 악기의 자연 배음이 다른 만큼 당연히 호흡과 운지법이 다르고 소리의 질감 또한 다른데요. 숙련된 연주자라면 이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연주하는 음악에 맞는 적절한 소리를 골라 선택하여 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버튼도 생긴 마당에 굳이 F조 악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길이의 호른이 소리가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음악에 맞는 적절한 크룩을 사용했고 그 크룩들은 솔, 미플랫, 라, 레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죠. 하지만 현대의 호른은 기본적으로 F호른이기 때문에 옛날 작곡가들이 만든 악보를 그대로 연주했다간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처럼 소리가 모조리 밀리게 됩니다. 때문에 현대의 호른 주자들은 악보를 보고 즉각적으로 맞는 음으로 고쳐 연주하며 숙련된 연주자들은 처음 보는 악보도 즉시 바꿔서 연주할 수 있죠. 이게 엄청난 능력인 게 만약 항상 한 키만 내려서 연주한다면 그 한 키 내리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되지만 호른 주자들은 그때그때 바꿔야 하는 음의 높이가 두 칸일 수도 세 칸일 수도 네 칸일 수도 있어 사실상 이쯤 되면 5선 없이 음표만 떠 있어도 연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아까 크룩은 탈부착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곡 중간에 크룩을 바꿔 끼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곡들이 곡 중간에 크룩을 바꿔 끼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말 그대로 크룩을 바꿔 끼는 지시였지만 오늘날 호른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세 칸 내려 불고 계셨죠? 짠! 지금부터는 한 칸만 내리셔야 한답니다. 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음악을 하는 건지 동체 시력 테스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고로 출판사에서도 옛 악보를 그대로 출판하며 악보에 음을 적어놓으면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시험도 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각자 자신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악기의 세계,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악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악기를 알아볼까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